국민의힘이 100조 지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가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더니 내년에 당선되고 나면 하겠다.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. 가짜 경제민주화, 말만 경제민주화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. 국민의힘이 선거만을 위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. 저는 말이 아닌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으로 일관되게 실천하며 성과를 내왔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김종인 위원장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최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을 드립니다.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100조 지원이 가능한지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곧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. 약속이 아니라 실천한다.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하겠다.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